안녕하세요. 선진왕 도도입니다. 선진왕 도도가 오늘 시골에 내려왔어요. 5일 동안 부산에서 밥벌이 한다고 근무하고 조금 전에 막 도착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 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다가 생탁, 경남 생탁이네. 경남 생탁 한 명 하고 국수, 이거는 옛날 국수인데, 좀 전에 도도가 국수를 삶았어요. 막걸리 국수에 좀 채우려고요. 막걸리, 꿀티 흔들어가지고,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, 안 나오죠? 이 여름에 흔들면 팍 나옵니다. 국수 말아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래. 그러면은 배도 채우고 술도 한잔 하고 일석이조 꼭 먹고 안 먹고 둥지털에 군불 떼고 일석삼조까지는 안 되는 거네. 일석이조밖에 안 됩니다. 자, 일단 도도가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배가 많이 고파요.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하고 냉이 눈물. 막걸리 국수 한 그릇 하면 배가 든든히 좋습니다. 내일 비가 온다 보니까 밖에 있는 친구들이 비 온다고 안 들어왔어요. 너들은 이제 어째 못 들어오고 해가지고 집이 어찌 되는 거 싶어가지고 또 일요일에 비가 안 올기나 보고 예, 겸사겸사 집이 비어있으니까 내가 옮겨라. 밥을 안 떼가지고 밥을 해물어놨더니 최소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. 배는 고프고 국수 삶는 게 금방 삶아지니까.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막걸리 국수로 막걸리 국수 집에서 한번 해 잡숴 보세요. 맛이 있습니다.
맹인은 뭘? 맹인은 뭘 이러다가 산나물이라 그래, 산나물. 곰은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고, 호랭이는 맹인을 먹다가 사람이 안 됐잖아. 배가 든든합니다. 경남 생막걸리, 경남 생막걸리 한 병. 내가 아침에 밥 먹고는 이제 밥을 좀 많지. 유사! 순정과 보도했습니다.